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중반부를 알리는 수요일 시장, 월요일과 화요일을 살펴보면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켜내며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떠한 종목으로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들도 연이어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떠한 추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NK맥스 가져왔습니다. 네, NK맥스 제약바이오주에서 한 가지를 들고 와주셨는데, NK맥스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정부 쪽에서 호재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이게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한 이슈인지도 궁금하고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자세한 투자 포인트도 잡아주세요. 네, NK맥스 같은 경우에 면역 진단, 그다음에 면역 치료 등에 쓰이는 이 NK 세포 중심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NK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임상권들이 결과가 나올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일단 이 하반기 미국에서 이 고용암에 대한 이 제품이 제약이 이제 일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결과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이 자사 NK 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SNK01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멕시코에서 임상 일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NK02까지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NK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활발하게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간에 틀어지면서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8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정부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소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돌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NK맥스입니다.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권고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800원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